아즈라비체. 24 기도회망대로 세워지는 플랫폼. 25 기도로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출 파수광대. 영적으로 모든 것 소통하는 영원의 안테나. 24-25 영원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렘넌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26차 2023 세계 렘넌트 대회가 렘넌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타운인 대구 하나교회와 각 지역 핵심타운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중 교회 주차는 불가하오니 성도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8월 4일엔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이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현장 참여만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엑스코에 이동해 주시고 대회 등록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티켓을 배부합니다. 중직자 연합찬양대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후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은 이번 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3 PKMK 수련회가 나의 24를 세 가지들로 만드는 파수꾼을 주제로 8월 11일 금요일 덕평 알레티시에서 진행됩니다. 8월 4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2023 세계 청년 수련회가 237 망대의 주역을 주제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덕평 알레티시에서 진행됩니다. 8월 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알레티시 헌신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전도학교는 세계 렘넌트 대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5회 하나 렘넌트 대회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는 8월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 전도기초 훈련 주교 모임은 8월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렘넌트 나잇 중직자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추후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엑스코 좌석라벨 부착 작업이 8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제5회 하나 렘넌트 대회가 렘넌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8월 5일 토요일엔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며 6일 주일엔 렘넌트 연합예배 및 렘넌트 페스티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